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겨루는 제1회 전라남도 창의력 경진대회가 어제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주어진 과제를 시간 안에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는데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김진성 기자입니다.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탁구공을 종이컵과 견출지, 빨대만을 이용해 최대한 멀리 보내기. 목포에서 열린 제1회 전라남도 창의력 경진대회의 첫 번째 즉석 과제입니다. 곰곰이 고민하던 학생들, 주어진 재료를 오리고 붙여보며 마음이 바빠집니다. 아니야, 여기 힘 얼마 썼대? 아니, 빨대 속에다가 넣어. 그럼 이걸 만들면 되잖아. 그걸 잘라붙이면. 아, 그대로. 공이 직접 땅에 닿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에 견출지로 감싸고 그네에 태우는 동안 공을 종이컵에 넣어 바퀴로 만들어낸 팀은 공을 2m 이상 보내는 데 성공합니다. 종이컵에 바닥끼리 붙여가지고 중간에 탁구공을 넣어가지고 굴렸어요. 그리고 뒷면은 마찰이 최대한 적은 빨대에 이용해서. 대회에 참가한 전남 초중등학생 500여 명은 즉석 과제 외에도 미리 공개된 미션 과제를 수행하며 협동심을 발휘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비교해보고 그리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면서 서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전라남도 2대 전략 프로젝트인 에너지 신산업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된 전라남도 창의력 경진대회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성입니다.